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가 9만 건이 넘어섰답니다. 거래 희망하는 이들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그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제 10여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5억짜리가 15억이 되고 18억이 되는 경우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 아파트를 뭐 18억이다 이걸 뭐 급매라고 해서 15억으로 내놓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토박이로 계속 산 사람들은 그 5억짜리가 18억이 되고 지금 시세가 내려서 15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엄두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물론 다른 아파트들은 뭐 25억이다 28억이다 라고 얘기하니 상대적으로 한 10억 가량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 어떻게 15억짜리를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언론들이 너무 펌프질을 많이 해서 얼죽신이다 뭐 신축 아파트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싼 가격으로 올려놨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펌프질을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 가격을 주고 못 삽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건설사 시행사는 팔고 나면 땡이다. 자기네들은 팔고 그냥 떠넘기고 나면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의로 그냥 나몰라라고 미친 가격으로 올려놨던 거죠. 그래도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나중에 조금 깎아주지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에 오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다지 미친 듯이 달려들거나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꼭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5억짜리다 근데 급매로 뭐 8억이다 9억이다 내놓으면 거래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놓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은 부동산이 부담이 돼버렸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 자산에 70%다 80%다 85%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부동산은 비싼데 가지고 있는 현금은 되게 적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모습이겠습니까?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본성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버티고 지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궁리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험하게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하고 좀 많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인증하고 가야겠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따져보면 꽤나 아마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많이 힘겹고 많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나 서울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 9만 건이 넘는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거래가 더더욱도 안 될 거다라는 거. 거래가 실종이 되고 경매 시장에서만 경매 물량만 폭증하겠죠. 경매 시장에서는 물량이 나오지 않고 일반 시장에서는 물량이 나오지 않고 경매 시장에서만 물량이 계속 나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격이 안 맞다라는 거죠. 가격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게끔 어느 정도 내려와줘야 거래가 이제 사고 파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간격이 너무 커서 아예 그냥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그럼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는 거고 이제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집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충격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살아가는 삶이 더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더 이제 힘겨워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뭐 20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빚도 옷 갚고 뭐 자기 시세차익 좀 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진다라는 거죠. 20억짜리 아파트 다 세 가지고 있어서 100억 자산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는 빚, 뭐 15억, 20억짜리 빚에 대한 이자를 내려고 하니까 허덕인다라는 겁니다.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좀 여윳돈 생기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월세 세입자 나오고 새로 안 들어오고 비어있고 공실 생기고 생각과 다른 생각해보지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생겨나고 벌어지고 하면 그로 인한 충격들은 이제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염려하고 우려하고 고민하며 지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이때까지는 좀 너무 쉽게, 너무 좀 만만하게 생각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가격이다라는 거 인정하고 지내야 되는데, 이때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호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람들을 계속 현혹시키고 유혹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개막장 사기가 난무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꽤나 많은 이제 혹독한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편되겠죠. 적어도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더더욱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건 뭐냐, 비정상은 정상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방 해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충격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감당하고 부담하고 이제 기다리며 가야 되는 거죠. 꽤나 힘겨운 시간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아마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고 고민하고 걱정도 하는 거죠.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뭔가가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이 꽤나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관심 가지고 챙기고 그러는 중에 우리네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예, 부동산 거래도 좀 정상화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되게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보다 좀 더 많이 낮게 내놔야 그래야 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 앞으로 꽤나 아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험난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 험난한 시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쉽진 않지만, 좀 더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조용히 시기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 3, 4년간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대폭 위축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취득세 등록세도 깎아주고 잔금도 지연 납부해도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서라도 활성화시키려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